씨. 응.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누구냐면 저예요. 아! 이번에도 정말 정말 알차다. 지난번엔 또 활동기 모습과 또 그 낮과 밤에 하기 좋은 케어 팁을 네.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스케줄이 없는 날. 네, 조금은 더 리얼한 저의 네, 모습을 네, 보여드리려고 네, 담아왔습니다. 우와. 효민 씨의 뷰티 꿀팁이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럼 뷰티룸 MC의 뷰티 파파라치, 뷰파라치를 통해서 함께 예뻐져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 뷰티룸의 꽃! 뷰티룸 MC 효민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죄송해요. 제가 비닐이 너무 싫어해요. 제가 못 날려요. 피해다녀야 돼가지고. 요즘 미세먼지랑 너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밖에 잘 못 나왔었는데 힐링이 필요해서 밖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나왔겠어요? 그냥 나왔냐? 아니죠. 보이시죠? 굉장히 묵직한 저의 힐링을 책임져줄 힐링 아이템들을 또 한 보따리 들고 이곳에 찾아왔어요. 과연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봐야 할 텐데 여러분은 처음 보는 손님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자주 보는데 단장을 좀 이제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머리에 묶는 날은 머리를 안 감는 날이 제일 많은데 향수를 좀 뿌려야겠어요. 향수도 깔맞춤이에요. 머리 안 감기 때 정수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층 더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오세요! 여기가 과연 어딜까요? 나! 안녕. 딱 냄새가 나죠? 신혼 냄새. 머리가 좀 과한데? 머리 과하다? 야, 집에서 누가 그런 머리를 하니? 자, 모셔줘라.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밤 11시 뷰티룸에 출연하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의 중학교 때부터구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저의 징그러운 친구 정별이 양입니다. 저는 효민이의 집순이 친구 정별이입니다. 얘도 거의 집순이고 저도 집순이고 얘네 집에 오거나 얘 저희 집에 오거나 네. 거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너 샵 갔다 왔니? 아니 너 머리가 머리가 엘리 나 원래 이래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니야 나 맨날 이러는데 원래 그쪽 가르마였어? 어 자 또 있어 짠! 뭐야, 기계네? 나 방문 판매 같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피부과에서 받는 그 기계 같은 느낌을 내주는 건가 봐. 이렇게 이렇게 로빙을 해주면 피부가 열려. 근데 색깔이 의미가 있나? 이게 리프팅 모드야. 3단계인데 제대로가? 세 번째 거를 하면은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있어. 여기에 모드가 많이 없잖아. 이거를 앱으로 해서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 그치?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지성, 건성, 중성, 민감성.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건성에서 보습을 하려면 이거를 탁 클릭해주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돼? 10초.
아, 아니다. 이거 스마트폰 연결 눌러야 돼. 아. 건성, 모습, 스마트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봐봐. 핸드폰 화면에 올려놓고 10초 정도 기다려주십시오. 진짜 참 좋은 세상이야, 그치? 스마트 업데이트. 이게 말이 돼? 진짜 신기하지? 이걸로 이제 하면 보습이 되는 거야? 응. 잠깐만, 됐대? 완료됐대? 어, 됐대. 방금 얘가 말했어?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그럼 떼고. 어, 이제 모드가 된 거야. 그럼 이거를 얼굴에 바르고. 믿어도 되는 거야? 어, 걱정하지 마. 해. 내 얼굴에? 응. 살짝. 오. 이걸로 펴 바르는 건가, 그러면? 어, 이렇게 러빙하듯이 그냥 버튼 거야. 누르지 말고 바로 하면 어, 돼? 지금 돼 있어. 진동? 뭔가 미세한 뭔가가 있어. 그치? 걔가 그래서 피부를 열어준 다음에 이런 그 뭐지? 크림을 신기하다. 피부가 온 것 같아. 요즘 다 관리를 그렇게들 한대. 되게 좋다. 신기해, 신기해. 이러면 있나? 아, 이건 또 이렇게 이런 데 나왔을 때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만든 앰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든 팩트예요. 그리고 내 거는 안 나와. 너무 내가 한 거 그러면 더 그래 보이니까. 자연스러운 노출. 자연스러웠어. 되게 자연스러웠다. 나도 같은 모드로 여기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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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같지, 뭔가.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 조그만 게. 우와. 오, 무겁네. 근데 이게 할 때는 하는 건데 하고 나서도 뭔가 피부과 갔다 온 느낌이 드는 거 같아. 어떻게? 어, 너 이쪽 보다 이쪽이 좋아. 그치? 진짜 신기하다. 어? 이거와 이것의 만남. 조용히 하세요. 어, 방문 판매 아니고요. 그냥 방문을 했을 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약간 뭐 그런 한끼 줍쇼 같지 않아? 이거 방금 어. 아까 띵동 할 때 너가 안 열어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언젠가 또 여러분의 집에도 저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벨을 누르면 꼭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효민이의. 그러면서 끝은 방문 판매였어요. 뷰티룸에서는 너무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줘요. 맞아요. 진짜. 다 약간 가져가고 싶어. 사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구매욕이 엄청 장난. 네. 녹화하고 나면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맞아. 점점 집 화장대가 무슨 뷰티룸처럼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템들이 막 자리하니까. 좋다. 더 이상 자리도 없고 지갑도 비고. 아. 동찬 씨랑 술 씨가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또 힘이 납니다. 제가 네. 다음 주에는 뭘 또 털어야 되나. 네. 여기 앉은 지금부터 고민을 하게 네, 되네요. 맞아요. 다음 주에도 많이 털어주세요. 예, 예. 제가 신박템 케이너로서 네, 앞으로 신박템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넹.